너 취업 준비했어? 어. 학교는 스카이고? 아니, 넌? 난 땅에 있지. 그럼 토익 점수는? 아니, 토익 말고 탭스 토플 다른 언어 점수는 몇 점이야? 토익에 집중했는데? 커말은 필수고 상탄적 있어? 어, 노래 잘해서 인기상? 어학연수 다녀왔어? 돈이 있어야 갔다 오지. 야, 그거 엄마 아빠 찬스로 썼어야지. 우리 집은 쇠수 졸업한 거고. 넌? 나는 흡수자. 그럼 인터넷 봤어? 알바 해봤어. 1,500원입니다. 봉사활동은? 우리 집 마당은 내가 쓸어. 정규회장은 해봤겠지? 부반장 해봤는데? 넌? 난 청소부장. 너 잘생겼냐? 그렇대 우리 엄마가. 넌? 아니다. 내가 처음에 너한테 취업 준비했어라고 물었을 때 너가 어 라고 했는데 그 어는 어림없음의 어 이거나 어이없음의 어 인 것 같아. 그럼 넌 스카이에 수석이 있겠네? 토익은 많죠? 해킹도 하지. 대통령상 받았니? 네이티브 스피커야? 대기업 인터넷 전교회장도 했겠다? 응, 물론 그렇지. 그럼 너 잘생겼어? 아니, 그래서 성형했어. 어, 잘됐다. 티 하나도 안 나.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다. 노스펙, 노답, 노취업! 아, 그놈의 스펙을 어떻게 쌌냐. 나는 이 말이 하고 싶다. 스펙, 노, 능력! 예스! 스펙, 노? 너 취업 준비 안 해? 안 해. 취업 포기야? 나 취업 했는데. 아, 취업 준비를 안 한 이유가 취업을 했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구나. 너도 스펙 좀 있나 보다. 아니, 나 능력이 있는데. 스펙이니 능력이니 죄다 잘난 놈들 뿐이구나. 야, 그러니까 스펙이 중요하다고. 아, 넌 좀 꺼져. 힘내. 취업 성공으로 회사에 출근할 네가 취업 준비로 학원에 등원할 네게 힘내 라고 말한다고 과연 내가 힘이 날까? 남들은 취업해 야근할 때 아직도 취업 준비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내가 대기업에 취업할 거란 부푼 기대를 안고. 힘내 아들. 스펙 없는 내가 취업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준다면 내가 그 힘을 내볼 수 있을 것 같다. 비결은 NCS. NCS? 그건 또 무슨 스펙이냐? 스펙이 아니고 직무 능력. 일단 네가 뭘 하고 싶은지 그 직무를 먼저 결정하고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발행하면 돼. 나처럼. 아, 그렇게 해서 넌 스펙 없이 취업을 한 거야? 거의. 거의란 말은 그래도 스펙을 보긴 본다라는 거네. 직무와 상관없는 능력은 안 본다는 거지. 그래도 네 말 들으니까 조금은 힘이 난다. 좋네. 이제 가봐야겠다. 영어학원 갈 시간이야. 여전히 스펙 쌓기네. 영어니까 난 해외 기술 영업을 하고 싶거든. 그래, 그거 직무 능력 쌓기 맞네. 힘내. Thank you. 나 패드. 막 용기가 생긴다. 야, 얘한테도 한번 해줄래? 파이팅! 힘내.